제가 이단 문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네 번 하다가 이제 흔들림의 주제로 잠시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뿌리가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또 그리고 이거 두고두고 사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제 계획으로는 이제 2단 시리즈를 3회 정도 더 해서 7회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디서 이제 2단이라고 말하면 이제 대답할 것들이 거의 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2단 시리즈가 나가면서 어느 한 목사님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진리 중에 진리를 보유한 안식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총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목사입니다. 목사님들도 저희로부터 나오는 설교를 듣고 상당히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깊은 편견을 가지고 이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이 기별 자체를 듣지 않은 것은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예언의 기초에서 올바른 기별을 전하는 이 교회 메시지가 이 막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기별을 접촉하고 있고, 또 본인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언젠가는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단 문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의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주의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교회 하면 다른 교회들은 다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러므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다 듣고 많이 아시는 것이지만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 시간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안식일,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자전과 공전 주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지요. 자전합니다.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또 이렇게 주변을 돕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돕니다. 이런 주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한 주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주일이 왜 7일이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 주일을 7일로 만들었느냐? 지금 방금 그림에서 보신 대로 하루는 24시간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시간입니다. 근데 한 주일이 왜 7일이냐에 대한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7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한 주일 7일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외에서는 이 7일 개념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문서가 그런 문서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곳에서도 이 근거가 없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뭐 상세하게 제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 해달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그 어류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동물, 곤충,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안식일 이렇게 해서 일곱 날의 꾸러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지만 한 주일을 7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비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7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창조로 시작된 제7일 안식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표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시작됐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승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등장하기 전에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서 그 타락이 극도에 달했을 때에는 아마도 안식일은 잊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이제 살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옵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은 정말 아주 신비하고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있었던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을 합니다.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하십니다. 네, 얼마든지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으로 이제 탈출해 나왔습니다. 이 홍해 건너는 일의 마지막 장면은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물 속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위협을 받을 수 없도록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 안식일의 개념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안식일을 다 지켜서 구원받게 하시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선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달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제7일 일곱째 날을 세워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안식일이 언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교육하십니다. 철저하게 교육하십니다. 이 만나가 내린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두 달 반 만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싸들고 나왔던 것들이 두 달 반쯤 돼서 거의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뭐 배부르게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속에 안식일의 원리가 규칙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매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매일 양식을 거두는 것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설명을 하십니다. 제6일에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만나가 매일 내려오는데 하루 분량씩만 거두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둬가면 반드시 썩었습니다. 또 적게 거둬가도 뭐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 만나를 두 배로 거둬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극적인 애굽에서의 탈출을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켜졌던 안식일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광야에서만 지킨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안식일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돌비에 새겨서 내려주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추산으로 하면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그 아마 광야에 그냥 가득 까맣게 깔렸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나타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살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주신 것이 10계명인데 그중에 넷째 계명에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8절로 11절에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유가 명백합니다.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는 이 제7일에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여기 기억하여 지키라고 한 말씀은 이전에 안식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 생긴 법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기억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일곱 날을 계속 기억해서 지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대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건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그 표징으로 이제 안식일로 사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나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 그런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자기가 해오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안식일 대신 부활한 날 일요일을 지키게 되었다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도행전에도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미 헬라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금 이곳에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절 27절 42절 44절 15장 21절 16장 13절 17장 2절에 다 안식일 지킨 기록들이 생생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나라가 서기 70년에 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각자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지금 그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준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다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창조 때 일곱째 날이 지금 토요일이냐 그런 질문하면은 이 대답으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확정해 주신 날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키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또 회당에 나가면서 오늘날 토요일이 성경상 일곱째 날 안식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왜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 종류가 많아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정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오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칠 때 사지선다형이라고 해서 네 개를 놓고 답을 하나 고르는 거 나오죠. 정답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틀린 답은 세 개입니다. 그 외에도 틀린 답은 무수하게 많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때 틀린 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부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세 가지 오답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계명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건 계명 폐지론입니다. 계명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로는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안식일이 토요일 대신 일요일로 부활한 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기념론입니다. 이 계명 폐지론자들은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은 물론 지킬 필요가 없고 예배도 그냥 사람이 아무나 하루 정해서 드리면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이고 이 부활 기념론자들은 그래도 일요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명 포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차피 십계명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꼭 그렇다고 안식일만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계명 포기론자들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계명 폐지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명하면 일단 십계명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저기를 잘 살펴보세요. 폐지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폐지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우상 만들지 말라. 폐지되면 됩니까? 안 되죠. 다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펴보시면 단 하나도 폐지될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장로교회 공식 입장도 계명이 폐지됐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 폐지됐다고 말하는데 장로교인들조차도 장로교의 공식 입장은 폐지됐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 헌법책입니다. 이 책 108, 109쪽에 보면 이 속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장로교 교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19장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나옵니다. 1항 하나님께서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시었다. 그러니까 아담도 율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2항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 십계명이죠. 확실하게. 아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존속시켰는데 그것이 십계명의 형태로 존속되었다. 그 말이죠. 3항 이 율법은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른다. 이 십계명을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에게와 그 후에는 교회의 의식에 관한 한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제사제도법 의문의 법을 말합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성경 시대에 있어서는 폐기되었다. 확실하죠. 그러나 십계명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기본 입장도 도덕법 십계명은 폐지될 수 없는 법이고 제사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와 함께 폐지되었다는 것이 장로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제7일 안식일이고 신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그것이 신약의 안식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장로교의 공식 입장입니다. 계명 폐지됐다고 하지 않아요. 계명은 살아 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아까 보신 대로 십자가 이후에는 안식일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아까 사도행전에 보신 대로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죠, 이 말 자체가. 그런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예배도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도덕법 10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왜 넷째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가? 여기에 대한 장로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에 보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연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래 중 특히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이래 중 하루를 안식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지금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까지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부활할까지는 일곱째 날, 지금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첫날로 변경되었다는 근거를 성경절로 가리키는 것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안식일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두 성경절이 나누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과연 이 두 성경절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7일이 아니고 첫째 날 예배드리라고 하는 뜻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보면 진짜와 가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거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이득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첫째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연보라고 하는 말은 헌금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에서 연보라는 말은 구제금을 구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구호금에 대하여 이게 어느 성도들인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 기근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좀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제안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돈을 구호금을 거두어서 갖다 준 것이 있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호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득을 일을 얻은 대로 그러니까 첫날 일에서 번 돈은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따로 저축해 두었다가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그 모아둔 것을 나한테 주시오. 그럼 내가 그 구호금을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달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뜻입니다. 반대하거나
무슨 다른 이의를 달 수 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앞으로 방문할 것인데 갑자기 모금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일해서 얻은 수입을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구제금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날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되었다고 하는 성경상 근거가 뭡니까 하면 이 성경절을 갖다가 댑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매주일 첫날이 나오죠. 그게 첫날 뭐 했다는 뜻이에요. 연보했다는 뜻인데 연보는 헌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제금이에요. 이렇게 그냥 설명하면 교인들은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 턱에 걸터 앉아서 설교드다 떨어져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때가 언젠가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하는 이 말 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친교하여 모인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뒤를 잘 보시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머물다가 다른 데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가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했어요? 밤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인 시간이 낮 시간이 아니고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하러 송별 식사하러 모인 겁니다. 바울이 내일 가니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송별 식사하는 거예요. 송별 식사.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상 하루는 저녁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토요일 저녁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굿 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쉽게 풀어 쓴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쉽게 써놨어요. On Saturday evening.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뭐 모여서 떡을 떼며 친교한 게 전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송별식으로 모였다가 설교를 더 듣고 싶어가지고 더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서 밤늦게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성경절에 근거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거나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 쪽으로 다시 개신교가 연합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느냐? 그럼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그럼 주일을 만든 천주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안식일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안식일을 회복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선택을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엊그제 충청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소식이 왔어요.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현재 아내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로서 부끄러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안식일을 깨달았어요. 부부가 둘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감히 지금 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쳤다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재림교회야말로 시대의 사명자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개신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받은 문자입니다. 천주교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천주교 책 108페이지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명 포기론자들입니다. 계명은 어차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구태여 뭐 안식일을 그렇게 해서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분들이 이제 주로 쓰는 성경절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폐한 거 아닙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진실로?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다시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 1서 2장 7절에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날에 다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미 주었던 그 계명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고 뭘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감정이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명 포기하는 사람들도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요일 예배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가 지키고 있는 관례가 되었느냐. 이건 교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하나의 관례입니다.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뭐 여기저기서 좀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뭐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명확하게 이 순서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서기 117년부터 138년 사이에 로마 제국 세계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하드리아누스는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여러 속국들과 화친 정책을 쓰면서 유화적으로 모든 나라들에게 다 잘 대해줬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르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 가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전 무너진 것 재건축하는 거라고 소원을 얘기했을 때 오케이 그럼 서기 130년에 유대인 성전 재건하는 거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자금을 모금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뭐 가장 최대 희망이 성전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황제가 여러 속국들에게 너희 각자 믿는 신 다 믿어라. 그리고 동시에
황제의 나를 신의 아들로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은 다 잡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 여럿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오케이 우리가 황제를 신의 아들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됩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생명처럼 지키는 할례의식 절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전국의 랍비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해 준 거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돈은 잔뜩 모아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발코 케바라는 사람을 주동으로 해서 대규모 반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유명한 반란이에요. 로마에 대한 유명한 반란입니다. 이때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와 22군단을 파견해서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성전 재건 자금을 반란 자금으로 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대들고 있어요. 로마 군대를 유인했습니다. 엔케리 골짜기로 유인에 들어가서 이 로마의 정예부대 22군단을 완전히 참패시켜버렸습니다. 로마가 대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대제국이 말이에요. 그 자기의 속국 유대인들한테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황제가 매우 격노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재침략해 들어가서 이제는 유대인 마을 하나씩 하나씩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해서 985개 마을을 완전 전멸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유대인들이 80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서 이제 보복조치를 단행을 했는데 첫째는 토라 그들의 경전을 보지 못하게 금지시켰고 둘째는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안식일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금지령을 범하면 사형으로 다스렸어요. 사형.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보복조치 때문에 유대인과 똑같이 안식일을 준수하던 기독교인들까지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식일 금지를 시켰지만 그 당시 이 기독교 사회도 안식일을 똑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그래서 당시 기독교 교부들이 기독교는 유대인과 다르다고 하는 서한을 보내고 항의를 했지만 황제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동일한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우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부류로 취급해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예배드리면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유대인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긴 믿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더 이상 신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다고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태양신 예배일인 일요일에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이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태양신 예배하는 날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합류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 역사가요. 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기독교 역사책 40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0년경 활동하였던 순교자 유스티니노스, 그건 저스틴 말터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는 순교자 유스티니노스는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던 모습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서기 150년경입니다. 태양의 이름으로 명명된 날, 마을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든다. 사도들에 대한 기록을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예언자들의 글도 읽는다. 읽는 사람이 다 읽고 나면 사회자가 우리 모두 이 값진 모본을 본받자고 훈계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한다. 역사에 일요일에 예배했다고 하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서기 150년경입니다. 왜 150년경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130년부터 시작된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결과로 지금 150년쯤 돼가지고는 이제 서서히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스며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습관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누가 기여했는가 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여한 것입니다. 서기 306년부터 337년까지 이 콘스탄틴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그동안 핍박을 하던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최초로 자유를 선포한 콘스탄틴의 그 명령을 밀란 칙령이라고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기독교 자유를 주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는 이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서기 150년경부터 일요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금 이때가 서기 30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150년 이상 기독교 사회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미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일요일은 강제로 휴업하는 휴업령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썬데이에 모든 관공인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 데 불리할까 염려됩니다. 농민을 제외하고 모든 시민들은 일요일에 강제로 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최초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을 이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제 법적인 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결의하는 것은 325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은 이것입니다.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의 니케아 총회를 말합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이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에 일요일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는 죽었고 이 교회의 힘이 점점 커져서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결의를 하게 되는데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마침내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안식일에 토요일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요일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한 사실이 판명된다면 안식일 준수하는 일이 드러나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게 교회의 결의예요. 364년에 이것이 결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회심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리 문답서 50페이지에 이 사실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답식이에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두 개의 십계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하나님의 십계명 외에 천주교가 만든 십계명이 다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 셋째 계명으로 올라와서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꾼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예배일이 만들어졌는데 안식일과 일요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과 양심 있는 사람이면은 이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안식일 준수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율법주의자라고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선악의 대쟁투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후회를 넘어서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 관계의 표징입니다. 아까 보셨던 성경절 다시 확인해서 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할 때 표징이 영어로 agreement예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안식일이 그 표시다 하는 약속이에요. 에스겔 20장 20절에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자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야 할 때 이 표징은 covenant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 58장의 이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네. 여러분,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할 날로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관계의 표징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타락한 교회는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조롱하며 이단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식일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도장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계명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여 안식일을 존귀하게 지킵시다. 그리고 이 소중한 안식일의 메시지를 부지런히 열심히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십시다. 안식일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영적인 삶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에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필리핀에서 골프 훈련 받으러 갔다가 우리 방송을 듣고 한국에 와서 지금 영남 앞에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이 있어요.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이제 골프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저 검정고시만 패스하면 특례 입학으로 대학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 8월 달에 그 검정고시 날짜가 안식일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고민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말은 이 골프를 아주 잘하나 봐요. 자, 이게 이제 프로 선수로서 거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면 안식일에 경기를 할 때가 자주 오는데 제가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 밑에서도 얼마든지 프로 골퍼로서 안식일 아닌 날 경기에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유명하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랑의 기별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다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함께 만나서 영원한 삶에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